영원이는 지금 비행기 탔어요? 들어갔어요? 안녕하세요. 우리 정동훈이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스승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수기를 보냈는데 수기가 약해. 직접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갑니다. 발리가 허니문 신혼여행을 많이 오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.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허니문이가 아니고 그 옆에 타바나. 저는 근데 수기 고모가 사온 게 딱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. 타로 탑승구 있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제가 지금 우리 정동훈이를 만나가지고 직접 가도 되는데 비행기를 같이 타는데 따로따로 탈 거예요. 제가 다닐 줄 몰라요. 왜 그런가 하면 나랑 같이 간다는 거를 알고 비행기 타면 얘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섭고 걱정이 되겠습니까? 밥이라도 먹겠어요, 얘가? 공항에서 내가 나타날 겁니다. Welcome to Bali, 정동훈. 그때는 또 충격이었겠죠. 정동훈 사람 만들어 간다. 악마의 웃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쟤네들이 더 빨리 나왔네, 우리보다. 에이, 아, 이거 어디서 봤네? 엘. 아, 이거야? 진짜 좋아할 거예요. 지금 신사하는 줄 알고 있다가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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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 카메라 저쪽에 숨겨놓은 거를 이쪽으로 빼든지 뭐 이렇게 너도 들 조금 조심해서 찍어라. Excuse me. I'm not a priest. I'll take you. 이런 노래잖아, 그지? 지금 내렸는데 조금 긴 바지 입고 와가지고 조금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, 벌써부터. 공항인데. 동원이 오고 있어. 와? 까만이는 왜 그래? 까만은 옷 입으네요? 흰색티 입으면서. 어디서? 지금 비행기 8시간 정도 타서 밤이에요, 지금. 생각보다 안 더운데? 내가 스리랑카를 갔다 와서 지금 이게 안 덥게 느껴지는 건가? 스리랑카가 워낙 더웠었어가지고. 또 스리랑카에서 먼저 탐구 생활을 하고 온
여기 지나갑니다. 저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탐구 생활은 이제 이번 탐구 생활은 생각보다는 조금 수월할 듯 합니다. 지금 저 정동원이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을 찾았는데요.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. 에?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. 에? 보고 싶었습니다. 봤어 나를? 선배 예상하고 있었죠. 어떻게 예상을 해? 아 예상했죠. 왜? 저 아까 선배님 그거 검사하는 걸 살짝 봤어요. 저 앞에 계시거든요. 저기 갈색 점퍼 입으신 분이 선배님이십니다. 여기 있어요. 봐가지고 알고 있었어요. 예상을 했는데 진짜 맞았네. 왜 보안이 서툴렀어? 난 너 전혀 모르는 줄 알았지. 그렇게 아실 것 같아서 모른 척을 했어요. 그래도. 아, 괜히 먼저 나온다고 쌩 발을 차가지고 아씨, 인천공항에서 같이 들어오고 그랬어. 아, 그러니까요. 반장하기는 정말 아직 이게 무슨 고생이었나 혼자. 미리 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. 내가 그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이씨 좋고 많아서. 그래도 얼굴이 확 좋아졌는데. 그러니까요. 아, 저 너무 마음이 놓여요. 왜? 이번엔 처음부터 같이 가니까 이제 조금 의지할 분이. 너 내가 넌 잘 모르겠지만 화내는 짐이다. 아 그렇죠. 그거나 이미 알고 있죠. 짐인데 화를 내. 그러니까요. 가자. 이걸 원했거든요. 갑시다. 너무 좋습니다.